안녕, 줄리아스. 엄마야. 아직은 네 이름도, 그리고 엄마라는 나를 부르는 호칭도 너무나 어색하지만, 여튼, 오늘 너한테 첫 편지를 써볼 거야. 임신 28주에 임신 당뇨가 와서, 요즘에는 식단이나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너가 괜찮다고 하셔서, 엄마는 많이 힘이 되고 또한 번씩 네가 태동을 크게 해줄 때마다 안심이 된다. 결혼을 하고 또 너를 갖고 생각으로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임신 과정을 겪다 보니까 또 네가 나올 날이 하루하루 가까워지다 보니까 엄마는 솔직히 기쁜 마음도 있지만 많이 두렵기도 하단다. 왜냐면, 너가 태어날 이곳은 엄마가 다 알지는 잘 못하고, 그리고 너도 이탈로 코레아나로 태어나니까 너에게 내가 큰 짐을 주는 건 아닌지, 그것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해, 사실. 하지만, 그런 거를 많이 못 느끼도록 엄마랑 아빠랑 정말 노력해서 너가 완전한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한국 사람으로서 자긍심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단다. 먼저 네 이름이 왜 줄리아 수가 되었는지 알려줄게. 한국 이름하고 이탈리아 이름을 같이 쓰고 싶은 생각은 아빠랑 엄마랑 둘다 있었는데, 아빠가 딸이 첫 번째로 나오면 줄리아로 짓고 싶다고 먼저 말을 했었어. 그리고 신기하게 J가 아니라 G로 시작을 하거든, 이탈리아 말로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그것도 평범한 이름이고 옛날 이름일 수 있지만 엄마 땐 되게 새롭게 느껴져서 그런 느낌이 또 좋아서 엄마도 좋다고 했지. 그리고 수는 너의 외할아버지 이름에서 가지고 온 거야. 그래서 줄리아 수가 됐단다. 참, 너의 태명은 뽀로뽀로였어. 30주가 지나면서부터 엄마 배가 엄청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이제 숨 쉬는 것도 좀 가쁘고, 조금씩 뭘 하면 좀 쉬어줘야 되고, 그래도 출산까지 힘낼 수 있게 엄마는 요가도 열심히 하고 있어. 작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탈리아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단다. 엄마 육아휴직이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이탈리아 와서 이렇게 슬로우슬로우하게 지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너한테 참 감사함을 느끼고 있지. 한국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태몽이라는 걸 꾸거든? 신기하게 이탈리아는 그게 없어서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더라고. 엄마가 너의 태몽을 꿨는데 또 신기한 게, 첫 초음파 전날에 그 꿈을 꿨거든. 여튼.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가 넓은 마당이 있는 큰 하동집에서 엄청 많은 진돗개 새끼들을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잘 키워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엄마가 그 강아지들 집을 약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한 강아지가 폴짝 튀었어. 그리고 성별을 감별할 수 있는 그걸, 그게 안 보였지.
있어요. 흰 뱃고 새끼 한 마리가 보였는데 그게 너였나 봐. 이제 우리 새 집도 많이 정리가 돼서 너 옷도 사고 네 방도 꾸미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완벽하진 않지만 항상 너를 생각하고 또 너를 위해서 살 거라는 거는 믿어줘도 좋을 것 같아. 오래 기다린 만큼 우리에게 와줘서 너무나 고맙고, 서로 서로 아끼고 배워가면서 재밌게 한번 살아보자. 그럼 또그 병원에서 얼굴을 보겠지? 곧 만나자. 오늘의 이탈리아 한마디. 지베리 아무도 없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